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자, 원조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갑 보면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 겪는 사회들을 위해 원조해야 한다. 근데 분배 재원만으로는 교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회들의 정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통 겪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롤스의 입장이죠, 롤스. 따단. 자, 그다음 을 한번 보시면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을 막기 위해 원조해야 된다. 자, 그들 소득의 몇 프로? 1%만 기부하면 전 세계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1%의 원칙 얘기하는 요건 싱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롤스와 공리주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싱어를 비교해 본다. 1번,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해야 된다. 그쵸? 그 고통을 겪는 사회가 인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해야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2번, 원조의 목적은 합당하고 합리적 제도의 실현과 보존에 있다. 자, 롤스의 목표는 뭡니까?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여기 나와 있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자유로운 민주국가거든요. 자유로운 민주국가. 그럼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되려면,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되려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실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어떤 좋은, 정의로운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3번. 기아의 주된 원인은, 애들이 막 굶어 죽어가는 그 굶주림의 주된 원인은 전 세계 식량 총생산의 부족에 있지 않다. 그쵸? 여기 보면은, 싱어 같은 경우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선진국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굶주리는 사람들의 어떤 지역, 소말리아나 이런 데 어떤 관심이 부족하고, 공리주의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그것이 기아의 발생 원인이라는 것이지, 지금 전 세계에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심지어, 이 풍요로운 국가 사람들 1% 정도만 기부하면 빈곤층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생산량의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4번 보시면, 싱어, 모든 사람은 세계 모든 이의 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된다. 동일한 책임은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아, 여러분, 사람들마다, 여기 뭐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다르겠지. 어?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 같은, 대부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고 이러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이의 복지에 대해서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할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랑 일론 머스크랑 동일한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이의 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황들, 지금 놓여 있는 환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게 해야죠.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5번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롤스나 싱어나 뭐둘다 국가 간의 불평등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 부정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롤스는 그냥 어떤 이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싱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즉 최대 다수 최대 행복, 행복의 총합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있다고 한 것이 부정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롤스나 싱어 둘다 부의 불평등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문제에 한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